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이란 게 뭐예요? 악. 성경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악은 죄죠.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럼 하나님을 떠난 건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야. 사랑을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난다는 거죠. 생명을 떠난다는 말은 뭐를 선택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죽음. 생명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놈은 아주 벌을 줘서 나쁘게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같은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아가페 참, 어감이 참 좋아요. 그렇죠? 아가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악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악이란 것은 사망입니다. 즉 내가 악하다고 해서 나를 죽임으로써 나에게 복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은 누구까지 포함했어요? 악한 사람까지 포함했어.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십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선한 자에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은혜로서의 사랑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아, 여기 보니까 오,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나한테 악한 일을 한 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는 뭐라고요?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는 뭐라고요? 원수 갚지 마라. 그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래놓고 무엇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어, 그러면 나보고는 원수 갚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받아서 내가 그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로 오해를 하는 것이, 예, 바로, 예, 지옥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기록되어서 돼, 원수 갚는 것이 너희들에게 원수 갚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자, 이제 원수 갚는 방법을 봅시다. 누가 원수 갚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나보고는, 야, 상구야, 네 억울하겠지만, 네가 갚지만, 네가 직접 원수 갚으면 안 돼. 너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악한 일을 당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악하게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 상구야,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이 원수를 갚는다면 너는 결국은 악하게 갚을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나한테 맡겨. 내가 원수를 대신 갚을 거야. 갚는 방법이 뭐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원수를, 너한테 악한 일을 한 그 원수를 내가 복수해 줄 텐데 네가 할 일이 있다. 상구야, 네가 네 원수에게 할 일은 뭐냐? 네 원수가 굶거든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상구니가 네 원수에게 그렇게 대하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거로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자,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네가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숯불이 그 뭘까? 갈비 굽는 숯불을 버겁게 피워가지고 이놈의 새끼 잘 때 대갈통에다 붓는 그거예요? 아니지. 여기 보면 네가 그렇게 네 원수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숯불을 실제로 숯불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악하게 하지 말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숯불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숯불이 이 숯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잠언 25장 21절. 과 22절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잠언 25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 25장.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 잠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수가 굶주리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줘라.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보상하시리라. 자, 이 말을 구약에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숯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아차 잘못 읽으면 지옥도 아주 악하고 무섭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마음속에서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알면, 온전한 사랑을 알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쫓아낸다?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하나님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 또는 형벌이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 그렇죠? 우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준대.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오, 하나님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 그러므로, 아직도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면 그럼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만 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날뛴다.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사랑을 모를 때 나타나. 와, 이분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알고 보니 이분은 나를 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지 마음대로 앞으로 날뛰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움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 아, 그럼 마음대로 날뛰어도 되겠네. 이거 아주 악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받고도,
사랑을 맛보고도, 사랑을 맛보고도 내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아. 사랑을 맛보면, 이 사람 벌 안 주네. 그러면 나, 나쁜 짓 아무리 해도 괜찮겠네. 요거는 마귀의 생각이야. 아시겠죠? 성령의 생각, 악령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이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냥 그대로 아들로서 받아들이는구나. 이제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 성경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지옥 갈 줄 알아? 그러니 말 잘 들어. 알겠지? 이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 우리 하나님은 무섭거든. 말 안 듣다가는 뭐야? 지옥으로 보내.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거든. 말 잘 들어. 돈도 잘 내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건 뭐예요? 그건 노예 생활이야. 자유라는 걸 몰라. 사랑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빠의 그 비싼 선글라스를 받아서 빠뜨려 놓고서는 뭐라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아빠가 책임져줘. 아빠 나 사랑하잖아. 내가 아차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죠.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 즉 믿음은 사랑을, 우리 아빠는 이 비싼 걸 내가 잘못해서 바다 속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려도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빠를 꼭 가슴으로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아빠가 무서우면 애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럴 수 있는 자유,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뭐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관계? 두려움의 관계야. 아, 이거 말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아주,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 뭐 그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옥이 그 지옥이 아니고 이거구나. 예, 지옥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악한 지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이란 것이 과연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냥 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쩌니까 약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지옥도 어떻게 불타서 없어진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써놨잖아. 그 무슨 말인가? 지옥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지옥이 없어서 불타진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무엇도? 사망도. 이 말은 사망도 불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면 사망이란 것은 더 이상 뭐예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지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자,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처럼?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딱 맞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정리가 딱 돼야 돼. 성경은 놀랍게도 정리가 딱 되도록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못 불바다, 이건 불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새 땅이 생겼대, 세상에. 자, 보세요. 그래 놓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졌다. 바다도 뭐예요? 없어졌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져.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지구가. 그리고 뭐가 생겼다? 새 지구가 있다. 신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통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공기도 쓰레기 공기요, 아니요. 이거를 살기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살기 좋고, 근데 살기 어려운 데가 또 있어.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적어도요, 여러분. 50년 전, 예. 네. 제가 어릴 때만, 제가 지금 이제 80이 가까운데, 제가 어릴 때 70년 전, 암 없었어요. 암 환자 찾아보기 어려웠어. 당뇨 환자 없었어. 우리는 지금 잘 산다고 그래. 그 옛날에는 여러분, 여름날에요. 돗자리 깔고 탁 누우면 뭐를 볼 수 있었어? 은하수를 볼 수 있었어. 이제는 은하수도 못 보면서 살기 좋은데. 그리고 그 나쁜 공기, 그렇죠? 그거를 마시고, 지금 물도 사먹게 됐어. 이 땅은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 이 땅 새로 갈아치워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너희는 살기 좋은 데라 그러지. 너희는 이런 곳도 이런 사람 잡는 지구야, 지금. 이런 것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곳은 살기 좋아요? 지옥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암 걸려서 항암 치료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지옥이구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무 낮아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곳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 악령들이 우글거리면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병을, 유전자를 끄고 병을 주고, 이곳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다른 번역을 봅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땅, 정말 청정한 아름다운, 기대하시라. 그래서 그때 가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데라고 생각했던 지구가 얼마나 쓰레기. 지금 온 해변에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지구에서 그래도 참 아름답다는 곳이 해변가야. 바로 하와이도 쓰레기, 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 푸른 바다에는 뭐예요? 참 제주도 뭐 제주도 몇 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다 있고, 고래들은 그 쓰레기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산다고 하나님 볼 때는요, 너희들 이 땅에 산다고 참 고생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의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 영원히 불타면서 죽지는 않고. 그 참 짐이 고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이 통한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지옥하고 천국하고. 지금 이 지구에서도 천국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거지 시켜서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물 좀 어떻게 물을 달래요? 손가락에.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어떻게 저 혀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뭔가 잘못되어 있나가 나타납니다. 여기 먼저 보실까? 누가복음 16장.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이나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혼이 천국 가고 혼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 혼은 뭐 없는 게 혼이에요. 몸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몸이 있어 없어. 손가락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이런 모습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왜 하나님의 한 것을 아니 죄인이 한 것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 자. 그 문제는 여기서 1단락을 짚고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모를 때 모르면서 뭐 당연한 것처럼 암에 걸리면 암 치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불탈 수 없어진다. 바다도 불탈 수 없어진다. 그 말은 지옥이 곧 뭐라는 말입니까? 이 지구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지구가 생긴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생지옥이라고 불러요. 맞죠? 왜 이 지구가 성경에서는 지옥인가? 옥이라 그러면 옥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그럼 이 지구가 감옥인가요? 자, 제가 이제, 지옥은 이 세상, 이 지구다. 이 지구는 없어진다, 불타서. 그리고 새 지구를 하나님이 만든다. 그리고 믿는 자는 재림하셨을 때 천국을 데려갔다가 새 지구를 만들면 이 새 지구로 다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감옥이다. 옥, 지옥,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는 땅지자입니다. 땅에 있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땅 감옥. 예. 네. 땅 감옥. 그럼, 성경에 땅이 감옥이란 말이 나올까? 예, 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야, 성경을 깊이 배워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누구하고 누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즉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사단은 어저께 그룹 배웠죠. 그룹 천사.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의 우두머리는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은 사단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그럼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뭐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 사단, 그 천사장 루스벨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용과 용을 지지하는 사자들, 천사들도 싸웠는데 그 용편이 이기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큰 용이 그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하늘에서는 못 있게 됐다. 그래서 땅으로, 그래서 땅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즉,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놈들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놈들은 확 불태워서, 그래야 이 우주 정부가, 하늘 정부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으로만 유지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은 전부 죽어. 두려움에 떨고 떨다가 죽어버려. 안 돼. 오직 사랑으로만. 안 된다. 그러면 맨날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무조건적 사랑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망나니요. 아, 하나님 벌 하나도 안 준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쁜 짓 하자. 라는 놈이 나올 거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와, 하나님 무섭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준다. 그래 놈은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뭐예요? 아, 무섭다. 라는 사람들. 이쪽은 뭐, 아, 하나님 벌 안 준대. 양쪽 다 엉터리가 돼버린다. 진짜 배기는?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할 때, 그 진짜 배기들은 뭐예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진짜 배기는 무엇으로만 나온다? 사랑으로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땅으로, 이제 이 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창조할 땅은 처음부터 어떤 곳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단과 그의 부하, 악령들의 감옥이었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땅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에요. 이거 사람 살 곳이 아니야. 혼돈, 공허, 어둠.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지구가 왜 여기가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 여기 지금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는 빛으로 꽉 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어두워? 여기는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으니까 그것들은 뭐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빛,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법이 있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 악령들이 그 지구에 갇히게 되고 그 지구는 물로 다 감싸져 있었어. 그래서 그 수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 하나님의 영입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그리시니라. 물, 누구가 그,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데, 원수들이에요. 하나님께 뭐요? 반기를 든.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예, 대적했다는 말,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있는 곳을 물로 쌓아놓고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했어. 떠나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 수면, 물의 표면을 이렇게 그니시고 계신다 그랬죠? 그니시더라. 또는 다른 성경 보면 운행하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알을 굴러요. 왜 굴러요? 안 굴러면 병아리가 죽습니다. 계란 속에 있는. 왜? 한쪽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네, 아래쪽을 눌러가지고 나중에 썩어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을, 그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마비가 되어서. 그러면 간호사들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자세를, 위치를 바꿔줘야 돼, 자꾸. 안 그러면, 뭐 걸려요? 예, 네, 여기. 그걸 뭐, 욕창이라고 그러죠. 썩어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탉이 그 계란, 대마리가 되어 있는 계란을 쫙 굴러주듯이, 그 자기 원수들, 자기를 대적한 사람과 악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둠 속에다가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그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겁니다. 왜 창조했을까? 그 악령들이 와 있는 곳에. 이거, 이런 거를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 그냥, 아, 하나님이 짜잔! 하고 살아보면. 성경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탁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지금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말 안 들으면 쇠래 어떻게 벌 주고 해야 된다는 그걸 주장하는 악령의 세력. 하늘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 다 너희들이 다 그동안 지은 죄 다 내가 책임지고 아무 조건 있게 없게 조건 없이 그리고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 대신 그 대가로 내가 죽을 것이다. 아,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까? 아,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구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줘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 이게 아니구나를 십자가를 보고 깨닫게 해서 드디어 이 우주가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적 천사들과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하나님, 하늘의 것을 따르. 그래서 그 양편으로 조건적, 무조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되게 된다? 통일되게 된다. 하,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 이게 보여야 돼. 아시겠죠?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이게 자꾸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 원수 갚는, 갚아주는 방법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라. 그러니까 결국 원수에게 뭐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원수일지라도, 그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일지라도 네가 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무엇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저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숯불이 뭡니까? 응? 그렇죠? 숯불이 뭐냐? 구약 잠언에도 있고 그 잠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도 바울 신약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은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또 생각 안 했어요? 이러니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뭐 아는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말인가? 이 정도는 돼야 돼. 가만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네 원수에게.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그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안 생기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네 복수를 맡기라. 그래 놓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을 네 원수에게도 어떻게 실천하라. 그렇게 되면 네가 그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은 것이 될 것이다. 말이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깨달을 때, 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지옥.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뭐예요? 참으로 뭐라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이나 참 잘 사는 나라들이야. 여러분 중국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밥 굶고 있어. 젊은 애들 밥도 못 먹고 생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보세요.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난민들 그 보트에 말입니다. 뭐 60명, 70명 타고 가다가 어떻게 뒤집어져서 다 죽고 애들 시체가 해변가에 떠오르고 이게 뭐예요? 이거를 잘 사는 곳? 생지옥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미워하면서 질투해가면서 속상해가면서 이래놓고 잘 산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약간 기억해 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참 깊이 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13절.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인자가 사랑이 커서 내 영혼을 깊은 뭐요? 그 뭐죠? 예. 음부는 지옥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다윗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대. 진짜 다윗이 죽어봤어요?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 죄를 지었잖아. 바시바를 강탈해서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과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를 그 양심의 가책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그거를 지옥에서 지옥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아 내가 배운 지옥이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쯤 돼야 돼 아시겠죠? 저는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으로는 내가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정말 환자들을 정말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치유된다는 그 진리를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지옥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라.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우리 인간의 진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진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놈이 나를 심각한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돼? 원수가 되고, 우리 모두는 원수에게 진노합니다. 원수를 향한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하고 같을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반대했어요. 그리고 싸웠어, 하늘에서.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왔어. 하나님이 사단을 죽여버리고 싶을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이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없어.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즉시 뭐예요?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악령들도 아직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야를 보여주고, 그때 사단이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인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어떻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은 사람이 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죽여요? 거부했다고? 하나님 왜 죽여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그 자체가 뭐를 선택해버린 겁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자, 상구야, 그런 사람들 네가 좀 설득을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도록 해. 안 그러면 죽잖아. 그냥 팽개쳐놓으면 어떡해?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야 돼. 네. 그래야 병도 낫고, 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들의 진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의 진노는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버릴 거야.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원수도 사랑하는 분의 진노는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노는 진노와 사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진노라고 표현이 될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자 탕자야. 그렇죠? 재산 주면 돈 주면 돈 다 장녀들하고 술 먹고 써버리고 도박이나 하고 그 돈 가지고 마약하고 그래 가지고 아무거나 처먹고 그래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실제 얘기 아닙니다.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놀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임마 뉴스타트를 해. 얘도 싫대. 너 이러다가 죽어. 아, 죽으면 죽음 죽는 거죠. 그냥 그 아들의 선택대로 놔두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왜?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원한 대로 뉴스타트를 하자, 하나님 쪽으로 가자, 안 오면 이미 뭐요? 죽게 돼 있어.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돼 있는 죄인을 어떻게 해? 그거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보려고.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생명을 다시 받게 해서 병도 낫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돈이나 주고 가요. 또 돈 주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런데 드디어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 가만 보니까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살겠어. 간암이 심해져가지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와서 누그렇게 뜨고 숨은 헐떡이고 있고 그냥 놔두면 죽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찾아갔어. 가자. 가자. 아들아 가자. 그래서 손을 잡고 땡기는데 아들이 어떻게? 나는 죽을 거예요!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 난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잡은 손을 어떻게? 팍! 부딪혀. 하라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내가 하는 뉴스타트로 데려가면 사는데, 죽겠다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뭐예요? 얼마나 애타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어. 으아! 이 아버지의 심정. 아, 내 아들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사랑에 침통한 사랑에 살릴 수 있는데 살기를 거부하는 그 아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진노는 우리 인간의 진노. 그러니까 그런 진노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너를 그렇게 해롭게 해를 끼친 그놈도 나는 사랑한단다. 네가 복수를 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너도 죽이고 싶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래놓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배고프거든. 걔 데리고 와서 어떻게 네 새빵에 데리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여. 너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겠지. 그래서 서울역에 노숙을 하고 죽어가면서 있는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야, 춥지. 우리 방에 와서 같이 자자.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응? 주스도 사주고. 그랬더니, 응? 이 원수가 내 돈을 5억을 떼먹은 이 원수가 사기를 치고, 야, 상구야, 너 나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나의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쳐. 뭐라고? 뭐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다 있어? 나 같은 이 몹쓸 놈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이 있다고?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 몹쓸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렇다. 이 자식 감동할까 나고요. 정말로. 나 같은 놈을 네가 믿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와, 상구야. 그럼 나 네가 가는 교회 나도 같이 가라. 이래서 그 원수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감동을 받고, 야, 네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뭐요? 네 하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그래서 인간이 확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술 다 끊고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예. 네. 가르쳐 주는 대로 뉴 스타트를 하고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아시겠죠? 박수! 예! 네. 이거는 가상현실이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식이 건강해져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서 직장을 구해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 네. 돈도 벌어가지고 이제 새빵 월세도 같이 나누어서 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조그만한 아파트도 하나 사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자식이 성공을 해가지고, 왜? 사람이 변했으니까. 사회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쓸만한데. 그래서 자꾸 일을 맡기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돈도 다 갚았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복수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벌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걔도 그 원수도 불쌍하지 않냐.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해. 네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도와줄 일인데 네가 라면 끓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넣는다는 것은, 이 숯불을,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숯불이 나옵니다. 거기가 뭐 숯불이라는 거 핀숯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거기에 항상 숯불이 붙어 있어. 그 숯불은 뭐야? 재물을 태우는 것이. 그 재물은 누구요?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숯불은 재물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 죽으면 그 어린 양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이 죽으면 어린 양의 기름을 떼 가지고 거기서 태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셨다. 죄를 다 태우셨다. 이런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가 내 친구 이 원수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의 죄도 어떻게 다 태우고 용서하셨구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숯불은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를 태우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성령의 심볼, 상징. 그래서 복수의 결과가 뭐예요? 그 원수, 그 친구와 함께 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이 복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수다 이 말이에요. 이야, 멋있죠. 네. 감동적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들 살아생전에 내 말 안 듣고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이 자식들 너희들 죽으면 말이야 영원히 불타봐라.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그 영원한 불의 진짜 뜻은 뭔지 그걸 또 알아야 돼. 그래서 연구할 게 많아요. 그런 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뻐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원수가 나한테 악을 행해서 그러면 나도 대받아서 악으로 받아치는 것을 악으로 진다는 말, 악에게 진다는 말이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을 어떻게 이기라. 악을.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 그다음 맨 끝에서 와서는 악에게 치지 말고,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하면 너는 승리자가 된다. 그 원수도 천국으로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자.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게. Yeah.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것. 실제로 하나님은 원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원수도 나와 함께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이미 결정된 형벌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생명을 받아 우리들의 유전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